개발자와 유저가 함께 성장하는 조선 메타실로. 이 게임이 지금 패치가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원래는 동물이라든가 도적들이 건물 위로 못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옵니다. 바닥에다가 기반 설치하고 여기로 올라오면은 원래는 얘들이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단순히 바닥을 올라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저희 집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창문 밖으로 보인대. 이제부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얘네가 언제 집 앞에 있다가 건물을 부술지 몰라. 옛날에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벽을 지어가지고 동물들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다 이겁니다. 나무를 막 넘어요 얘네가. 어? 그리고 이제 동물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아무리 멀건 가깝건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이제부터 안 그래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견되는 초과 집중률가 증가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다른 NPC의 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침 저기에 노인네 집이 보이는군요. 저기 한번 들려볼게요.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발사! 맞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피하셨네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말을 걸어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는 채팅이 굉장히 빨리 없었거든요. 왜 혼자십니까? 우리 아들들은 도적들에게 죽었다. 아직 채팅이 빨리 없어지는 거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금방 고쳐질 겁니다. 노인네 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 비슷해요. 기읍자 모양의 집이랑 미음자 모양의 창고. 새로운 초가집을 찾아서 출발하트. 눈앞에 강을 발견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나무 몇 그루가 물속에 있네요. 물이 기준치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홍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시면은 저기 몰래 저희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뭔가 이상한 막대기가 떠있을 건데 이거는 그래픽이 깨진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지은 하늘 달입니다. 여기 오이가 되게 많네요. 오이는 챙겨두면 좋아요. 저쪽에 집이 또 보이네요. 가봅시다. 이 험한 곳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때리면 안 돼. 아이고 작신이야.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아이고 작신이야.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자 모양의 집이랑 미음자 모양의 집. 초가집 종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냥 노인의 집이 더 많아진 건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뭔가 바위 모양이 살짝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건 남들이 봐서는 안 돼. 바위를 치워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제 머리 위에 물 마시기 버튼이 왜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도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시원하구만. 왈갓.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앞에 성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규모는 이 정도. 오는 길에 모았던 20개의 오이를 까먹으면서 성을 한번 둘러볼게요. 저쪽에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바로 여기입니다. 위쪽에 뭔가 써져있진 않아요. 이분에게 마을로 이동하기. 이거 안 돼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이어만 갔습니다. 꽂히는데? 아니 이거 못 참지. 나무창을 만들어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에다가 장식.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얘가 지금 이 약 물고서 모른 척 하는데 왼쪽 눈을 맞춰. 왼쪽 눈. 다이. 야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근데 제가 지금 창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근처에서 파밍을 해올게요. 이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엉덩이에다가 지금 횃불을 붙여드렸어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군요. 오이 먹어. 오이 선물이다. 제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80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그 말의 뜻은 저 친구에게 창을 80개 박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바로 작업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지. 뒤쪽에 잔털 제거해주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군의 모습. 참고로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기서 죽기를 연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겠죠? 그리고 제가 근처에다가 횃불을 좀 더 놔드릴게요. 이 광원 효과를 더 줘야 돼. 와우 마이 갓. 어릴 때 이거 인형뽑기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근처에서 일단 한숨 잘게요. 와 진짜 이뻐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